눈꽃이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 팥빙수가 제일 좋죠. 갈아진 얼음 위에 살포시 누운 팥들. 빙수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팥빙수죠. 비타민 B1을 함유한 곡물로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제격인 데다 빙수의 단맛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과일 빙수들도 인기를 얻어 색도 맛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망고가 있어서 상큼하고 시원하다. 과일향이 있으면서 개운한 맛이 나네요. 보기만 해도 상큼한 딸기, 망고, 파인애플, 블루베리, 메론 빙수까지 형형색색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피로 회복, 맑은 피부, 항산화 작용 효능을 자랑하는 메론 빙수는 얼마 전 핫한 이슈가 됐죠. 쫄깃쫄깃한 식감의 고소한 인절미 빙수, 어른들이 좋아하는 흑임자 빙수, 녹차 빙수, 종류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외국에서는 어떤 빙수가 인기일까요? 곱게 갈린 얼음에 시럽을 뿌려 먹는 일본의 카키코오리, 멀리서 보면 백곰처럼 보인다는 시로쿠마, 필리핀의 할로할로, 싱가포르의 아이스 카창, 끝이냐고요? 식감이 다르다는 대만표 망고 빙수도 있습니다. 빙수의 변신, 끝이 없어 보이죠? 부드럽게 갈린 얼음이 입안에서 살살 녹는 기분, 더위도 같이 녹아내리고 빙수에는 자꾸 손이 가고,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차가워지는 빙수 한 그릇으로 더위 피해보세요.